말씀 선집 제52권의 31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의 세계 종교.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와 같이 날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나와서 소개한 사람이 무슨 영계의 계시니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한마디 말씀해 드릴 것은 영적 세계 모든 현상도 필요하고 그러한 영계를 통해 계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시적인 사실일 뿐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체계화된 진리로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느냐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오늘 저녁 처음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먼저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의 세계 종교입니다. 여기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것을 연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는데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 이상 죄가 되는 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의 세계 종교라는 제목을 두고 보더라도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절대자인 하나님이 혼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있는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미국의 대통령께서 혼자 있으면서 기뻐하고 웃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혼자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다면 그 하나님도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면 이상하지만 조그만 상대 하나를 보고 하하 웃으면서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보고 웃는다고 하더라도 그 웃는 하나님을 대해서 미쳤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불행이니 비참이냐는 이런 말들은 상대가 없는 데서 시작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를 좋아한다면 이 세계에서 대관절 어떠한 존재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감각이 없는 광물일까요? 아닙니다. 식물도 아닌 것입니다. 식물보다는 동물은 조금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중심 존재가 무엇이냐 하고 묻게 되면 그것은 유치원생이라도 사람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이 피조물 가운데서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상을 찾아간다면 인간을 내놓고는 찾아갈 대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금후의 미국의 운명이라든가 혹은 세계의 운명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느냐 없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참은 참으로서 악은 악으로서 처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없다면 금후의 세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도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우주는 존재 세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있기 위해서는 힘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의 현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작용을 하려면 거기에는 힘이 있기 전에 선행의 조건으로 주체와 대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데서 작용이 벌어지고 작용이 벌어짐으로 힘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주체와 대상인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가 상대적 내용에 맞아야지 그러지 않고는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작용하게 될 때는 주체의 목적과 대상의 목적이 합할 수 있는 기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일로 외부에 나간다 할 때 자신이 손해보기 위해서 나가는 노름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뉴욕의 타임즈 스퀘어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나올 때 나 오늘 일전이라도 손해보기 위해 집에서 떠난다 하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올 때는 반드시 자기에게 이익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자기에게 플러스 될 수 있는 무엇을 바라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끼리 만나는 데 있어서도 혹은 좋아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지금보다도 나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때에 내가 주체로 모실 하나님 대신 존재가 누구야? 그 눈과 그 얼굴이 구별할 줄 모르는 청맹관이들의 청맹관이 그들 앞에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끝날이 다 됐으니 참부모의 이름으로 보고합니다. 내 자체가 담을 쓰는 그리스도인 됐고 그리스도면 담그진 물건이 떠나지면 뚜껑도 닫으면 뚜껑도 만든 그것을 자동거에다 자동거 앞바고 돌아가는 그때 매들고 갈 수 없어. 두발 자동거는 물러가라. 세발 박아도 3눈초도 물러가라. 네발 박아도 네발도 물러가라. 5발 이렇게 5대양 6대죄예요. 5대양 가운데 육지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오대양도 타더라도 육지에 서가지고 오대양 고기와 같이 살 수 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어. 고기를 잡아먹을 육대양 중생을 치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자주적 능력군 아니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양세계가 아니야. 그래 무리에서 여러분들 맨몸 못들어가 노린애가 마음대로 할 수 뭐 있어요? 배워야지. 배워야 돼. 물에 떠야 되고 무엇인가 물을 먹어서 입으로 먹어서는 오줌으로 싸버려야 돼. 또 입과 코를 하나 만드는 것 먹었으면 그걸 싸버려. 신진대사가 안 되면 죽습니다. 3시간을 못 넘어가지고 까무러태가지고 8시간을 못 넘습니다. 1, 9, 8, 9, 10, 11, 12, 13, 14세요. 일곱은 짝수야. 짝수는 상대수가 없기 때문에 8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 운명 팔째고가 있다. 팔자를 넘어야 돼. 세상은 육대고에 육지 찾아오다가 별이 있고 하늘나라 날아가서 공중을 몰라 죽으면 떨어져 딱 가운데 묻혀버려요. 색시가 남편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남편이 색시를 잡아먹으려고 가문 전체가 며느리 온 며느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아들 편 돼서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거. 본래는 며느리를 자기 아들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타락 안 했으면 그렇게 될 것인데 예전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생명나와 그렇게 됐으면 아담 족속 주신 전통이 역사시대에 비참한 비운의 역사, 환란의 역사, 전쟁의 역사, 죽이는 역사가
가정은 안 나타나. 에덴 동산에 아담 가정에서부터 형님이 동생을 죽이도 하니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데 그런 역사를 시정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 동생이 성경에는 뭐 동생은 피 있는 재물들이 있고 형님은 피 없는지 아니야. 어? 피 있는 인연을 가져가세요. 엄마 아빠가 형보단도 동생을 더 사랑. 엄마 아빠 사랑을 막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부모를 발행 안 했습니다. 그 아래에 대해 어떻게 맏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내 작은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생긴 흉악의 계획 때문에 그릇된 행동의 조상의 행동으로 어머니가 남자를 타버렸어. 시아버지 동생을까지 모셔야 할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고 시아버지 딸을 시어머니 되었으면 개목에서 죽여버려. 사랑 못합니다. 가인 아벨의 역사가 틀렸다는 거. 일륜 도덕과 철륜 도덕 기준에 비법적인 감춰졌던 사실을 드러나가지고 동생이 하나님 동생의 하나님을 잡아보려고 하나님의 어머님으로 모셔야 할 어머니를 잡아주고 자기 편들 맨들 같다고 하는 그건 죽여버려야 돼. 아담의 아들 딸들이 그때쯤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건데 뒤집어진 자리에 뒤져버리니 천도를 배반하고 천도를 욕적으로 삼고 난 행동이 안 했어. 핏줄이 달라져요. 핏줄 해봐요. 에? 할아버지 핏줄을 받아야 할 텐데 할아버지 동생의 핏줄을 받았으니 그 동생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동생의 할아버지 편내를 모실 수 있어가지고 하나같이 모셔야 할 텐데 모시지 않고 발바치고 가서 없애버렸어. 할머니 대신자를 모시고 아버 어머니 대신자를 모시고 할아버지 대신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세계가 아무리 평화를 억말려나 하더라도 그 나라는 없어드린 것이다. 법적인 천법이 가르쳐 있는 없어드린 것이다. 알겠어요? 깎으로 돌아서가지고 깎으로 뿌레기가 술이 되고 순이 뿌려지 영영 바로 살 수 있는 순과 대둥치와 열매 맺을 꽃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후손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호모 좋아서 모여놨냐면 털이 안 나오고 섬털이 나왔어. 호모 모택동이가 등서평을 모시려고 천만에 솜털이 본 머리털을 바꿀 수 없어. 선생님이 94살 되었지만 지금 노드른데 앉습니다. 젊은 놈도 5살, 6살 죽은 사람도 다 우리 신편이도 신주도 나한테 못해 잘 졸지만 신편이 신주도 안 졸지 못해. 졸을 땐 막 울어 엄마 아빠 발길을 쳐면 다 상해 있는 거 다 집어든지 우는 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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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후손이
난이 버려져가지고 집다 헐어버리고 욕말도 없애고 기둥 좀 보면 모양의 그 풍채 있던 아름다운 모양 백색으로 담았던 다 갈아치고 깜깜한 밤이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도끼를 들고 후려갈 수 나무를 찍을 수 도끼 저 뒤태로 들이팰 수 없고 자를 수 없고 내가 힘이 있다고 배때기를 밀을 수 없고 집을 저 당겨가지고 담을 넘어뜨렸습니다. 담 너무 비사가 얼마나 그 선생님의 누구도 모르는 숨은 비밀을 누가 풀었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몰라요. 밤에 하나님밖에 몰라 낮에 하나님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 엄마 아빠도 형제도 누나도 나를 사랑하는 누님도 많았지만 그 누님도 30년 후 40년 전이 나보고 내가 자기 보고 나올 때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지. 요새 누나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니 내 자선 있는 그 편편히 잘라가지고 다 없었던데 불구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나머지 걸 나한테 남겨주고 가는 그게 부탁이. 형제 못 믿어. 아버지 야야 첩 자식이 내가 10명 수십 명 되니 그 첩 자식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첩 자식을 남기고 가는 그 자식들을 아버지 어머니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푼도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우리 집은 없어도 망하니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탄식하여 나도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답변이 가요. 간단합니다. 안 없어지면 나도 없애버립니다.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 형무소 보면서 교수대에 가서 뭐라 넥타이 띄고 11분만 참으면 죽어요. 세상은 나머지 여성은 110년, 210년을 참고 다시 못 살아납니다. 아야, 금을 굳고 넘어가는 게 좋지요. 다시 오갔다는 새 다 잊어버리고 가서. 그러나 아무리 선생님이 낫다 해도 나 잊을 수 없어 또 고향 찾아가는 길에 들였어. 이제는 죽더래 거기에 죽어야 할 죽으면 누구 어떻게 까마같이 와서 독수리 오고 들짐승들이 와서 도둑들여도 막아줄 수 있고 묻어줄 수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찾아간 고향은 이 세상에 없어. 천만년 후대 세상에 저 하나의 창고지기들이 살고 그 세계에 가기 전에 만날 그 풀길이 없습니다. 세상 미련 갖고 찾아오지 마서 문청재의 답도 그밖에 무슨 미련이 많아. 내가 해줄 거 다 해줬습니다. 어? 다시 축복 몇 배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축복받은 거에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는 길은 천국문이 천지가 솔파나 부어진다. 하나를 딱 십자가 이거 X로 품. 그 길을 영생행로에 천년말년이 길지 않다고 스승거리로 흘러버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그 세계 꿈에도 못 가는 겁니다.